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지연의 놀이터의 서지연입니다. 시작 전 아름다운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은 젊은 메르테르의 슬픔 을지피라 괴테가 사랑한 노로떼의 생가가 있는 베츄라우라는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를 소개해 주실 영화 감독이시면서 서울 웹페스트 집행위원장님이신 강영만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롯데의 생가라니. 저 롯데가 가상인물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소설 속의 가상인물. 저도 그랬고, 괴테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네. 그런데 제 인생이 이 여행 하나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아니, 원래부터 작정하시고 그곳을 가신 거예요? 저한테는 분명히 그 웹 페스티벌 때문에 표현하시면서 가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네. 옆에 조그만 그 기센이라는 마을에서 웹 영화제가 있어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는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네. 디세리라는 웹 페스티벌이 있고 그 행사 끝나고 나서 네. 배틀러라는 아주 또 조그만 도시로 밴 투어 그걸 갔는데 가이드라는 그 가이드가 뭐 이렇게 조그만 집 앞에 저희를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요. 네. 자꾸 뭐 그 누구의 집이다 설명하는데 뭐 거터, 뭐 거터 그리고 뭐 샬롯 버프 그래서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무식하지? 나는 이렇게 책도 안 읽고 말이야 이 독일 너무 모른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뭐랄까 네네. 좀 그렇게 구박하고 사실 따라 들어갔는데 네. 안에 진열장에 네. 소설책들이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제목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러분 네. 보이는 저 화면에 네.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그래도 한국어를 보니까 또 자랑스러워. 그렇죠. 자랑스럽고 오히려 네. 야 나에게 이런 행운이 내가 과연 여기도 와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셨다면서요? 그 다음부터. 그럼요. 그 다음부터는 뭐 진짜 이 구스범 뭐 이렇게 뭐 소름이 끼치면서 뭐 감동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괴테도 이제 갑자기 좋아지니까 나랑 친한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또 롯데도 좋아하게 되고 네네. 근데 그 롯데 생가의 내부를 네. 보여주시고 네. 촬영하신 게 감독님이 거의 세계 최초이신 거죠? 최초까지는 좀 그런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그 미국 독일 큰 영화사가 좀 찍자고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마 괴테의 사랑이라는 영화인데 거절을 했는데 유일하게 저희만은 촬영 허락을 했어요. 그 옛 속담에 네. 함께 좋은 건 함께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오늘 놀이터에서 또 그 화면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네. 같이 투어할 수 있게 소개 좀 한번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들어가서부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부터 정말 문을 딱 여니까 그 창가에서 네. 빛이 네. 그때 정확히 시간도 기억해요. 2시 33분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어하시게 되면 그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무조건 투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시간에 그렇죠. 빛이 쫙 비치면서 벽에 명화 네. 그림이 걸려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 빛이 네. 쫙 그림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죠? 롯데의 그런 상황, 처한 상황도 그렇죠. 너무 잘 알려주는 네. 그 롯데가 어린 동생들, 10명이 넘는 그 동생들에게 하나의 빵을 가지고 나눠주는 그 롯데의 현실이 너무 잘 담겨있는 그림이죠. 가난했어요. 그때가 네.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네. 동생이 많았어요. 얼마나 그거를 성경에서도 빵 나눠주듯이 롯데도 네. 이제 빵을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장면을 네. 뒤에서 베르테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그게 네. 바로 첫 눈에 반한 거죠. 그렇죠. 그게 첫 만남의 그림이었던 걸로 저는 맞습니다. 책을 읽어서 맞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 많이 리서치를 하셔서 뭐.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괴테. 네. 다행이네요. 네, 음악하는 사람들은 괴테를 그렇죠. 좋아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집이 조금 소박해서 그 입구만 멋있고 네. 별로 볼 게 없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하나요? 소박하니까 네네. 오히려 더 정감이 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썼던 네. 가구 앤티크가
가구, 다양한 가구. 아, 여러분 지금 보고 아마 계실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부엌 요리하는 조리. 그렇지, 엄마 같은 롯데니까. 그렇죠, 그런 것 다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침대, 침대도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11명인가? 네. 네. 거기에다가 뭐 그 뭐 각종 썼던 뭐 책상, 그 다음에 뭐 편지. 아, 롯데 친필 편지가 있는 거. 네, 그런 것도 다 있고, 아, 가족들의 뭐 그런 것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제 눈에 확 돌았던 거. 구석에 딱 흰색 서 있었어요. 아, 그 목에. 흰색. 네. 제가 또 감독님 불러보고 봤죠. 그 롯데가 진짜 입었던, 당시에 입었던 드레스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드레스가? 네. 그 무도회에 가서? 네. 춤을 출 때 또. 입었던? 입었던.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분홍색 옷 입고 나왔잖아요. 잘 어울리세요. 한국판 롯데입니다. 인정하시죠? 하시는... 이렇게 사람 금방 죽어요. 네. 근데 그 배출라우라는 도시가 네. 그 롯데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역시. 또 다른 한 집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개시켜주세요. 하시잖아요, 누군지. 그 괴테의 아주 절친이었고,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보면 자살을 이제 베르테르가 하는데 그것의 칠사판. 그렇지. 신종인물.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의 집을 또 생각. 예,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둘이 되게 많이 틀린 것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네. 롯데는 아무래도 좀 가난한 집안에서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났고, 예루살렘의 집은 더 층도 더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혼자 이제 남자 싱글로 살다 보니까 약간 좀 단순하면서 그리고 학구파였던 것 같아. 거기 뭐 책상에 뭐 잉크라든가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또 옷이 딱 서 있었어요. 옷. 아, 그 옷. 네. 그 노란색 조끼에 지금 여러분 아마 보시고 네. 계실 텐데 그 곤색, 남색이라고 그러죠. 남색 맞습니다. 그 양복 자켓. 맞습니다. 그것을 입고 사람들이 연쇄 자살. 연쇄 자살. 연쇄 자살이라는 말이 맞나? 그렇죠. 네. 자살이죠. 연쇄 자살. 신드롬 같이 막 그런 게 일어나 가지고. 뭐 그거를 뭐 베르테르 이펙트라고 네. 같이 하는데 정작 괴테는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법자들이 아니, 남들은 이 책 읽고 자살하는데 왜 본인은 오래 사냐 그랬더니 괴테가 또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나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작품을 썼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었다. 맞아. 그러니까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과 자신의 절친의 그런 죽음을 섞은 거죠. 섞어서 네.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위대한 작가 다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났던 거를 표현을 창작으로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작품 나오는 것이 제일 그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 경험이니까. 특히 그렇기 때문에 롯데도 실제 인물이고 예루살렘 네. 또 괴테 모두 다 실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더욱더 독자들이 더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너무 훌륭하신 게 또 그걸 그냥 보고 말았던 게 아니라 그걸 또 아유 또 너무 또 훌륭하시게 또 웹드라마로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다 봤어요. 2, 3편.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심지어 또 너무 또 빠르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이 여러분 그 신격호 회장님께서 그 롯데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그렇죠. 너무 감명 받으셔서 젊은 나이에 자신의 기업의 이름을 롯데라고 네. 지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우리 감독님은 그걸 또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롯데 하우스라는 웹 드라마를 만드셨더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했죠. 왜냐면은 독일의 그러니까 베츠라에 있는 롯데 생가도 롯데 하우스고 네. 또 한국판 버전의 롯데 하우스는 바로 롯데 월드 타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두 하우스를 이렇게 연결하면 네. 한국과 독일 과거와 현재 그걸 또 합작으로 이런 것도 그렇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괴테한테 감사드릴 뿐이죠. 뭐 저는 또 감독님한테 감사드려요. 저는 또 저희 그 채널에 책 읽는 아테인북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참 다 읽으셨다고 하시던데 낭독했어요. 네. 어땠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조금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짝사랑한 걸 가지고 죽기까지 라는 생각을 그럴 수도 했어요. 있죠. 어, 근데 참 글은 참 어쩜 이렇게 문장이 유려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피아니스트, 아티스트하고 같이 이제 낭독을 하는데 어, 이 친구가 이 마지막에 롯데한테 마지막에 쓰는 그 편지를 딱 자신도 있고 저희가 즉흥해서 이제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11시에 이 친구가 갑자기 시계 댕댕댕을 피아노로 표현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또 그 베르테르의 마음에 빙의가 돼서 마치 읽고 났는데 정말 가슴이 터지겠는 거예요. 네. 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은 네. 또 좋은 현상으로 자꾸 또 재탄생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예술이죠. 네, 네. 네, 각자 자신이 표현할 맞습니다. 수 있는 방법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웹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도. 그 제작 과정을 조금 알고 싶어서. 일단은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컨셉은 네. 일단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컨셉을 잡아야 되고 컨셉이 아무리 좋아도 네. 어, 막상 또 이 스폰서라든가 이런 게 붙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스폰서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네. 롯데 생가, 대철러 네. 도시에서 어차피 네. 홍보 네. 어, 비용으로 어차피 그 어, 예산이 있고 네. 또 뭐 어, 롯데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같이 합작으로 묶어서 시나리오를 써서 양쪽에 보여줬는데 다 좋아했어요. 싫어할 이유가 없죠. 싫어할 이유가 없죠. 네, 물론 뭐 제가 잘 써서 좋아한 건 아니고요. 그 워낙 그 아, 뭐랄까 그 홍보가 되니까. 저는 이제 되게 좋았던 네. 게 사실 저희가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오는 것도 사실은 좋기는 하지만 감독님의 그 작품을 봐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 실제로 있는 모습을 또 감독님이 또 스토리화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해 주시니까 아, 저 또 그 드레스를 가지고 또 스토리를 만드셔서 또 시나리오를 아~ 쓰셨잖아요. 아, 이거 정확하게 그렇게 찝히셨네. 역시 네, 그래서 네. 아, 그렇게 재미 네. 보는 재미도 있고 네. 또, 또 다른 작품도 하나 또 볼 수 있고 그렇죠. 가도 또 한번 가보고 싶고 그게 바로 그 웹의 웹 컨텐츠의 네.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 여러분도 요즘에 뭐 1인 방송이 많이 그 어, 많은 분들이 하고 네, 있고. 네, 감독님은 네. 컨텐츠를 사실은 소스를 괴테한테 진짜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괴테가 없으면은 정말 이런 아이디어도 없고 저도 이 자리가 없죠. 네, 그 양쪽에서 이렇게 다 도움 받고 하셔서 감사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아, 우리 그 배출라우 시장님과 아 시장님까지 아세요? 아, 그럼요. 오, 너무 달리 보이는 그리고 롯데생가의 박물관장님 어머 그리고 감독님 너무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또 합작하신 그 우리 공동 프로듀서 청고 도브로드카 그 외에 독일 스태프분들 또 한국 스태프분들 배우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그 독일 배우나 촬영하시는 팀도 자신의 그런 자산을 이렇게 찍는 거라서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열심히 찍으셨을 것 같아요. 보람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어, 바꿔 생각하면 독일 친구들이 어, 우리나라에 와서 세종대왕의 내용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의 그런 컨텐츠를 와서 그만큼 사랑해주고 그만큼 네. 알리 나는데 네. 손발 벗고 막 나서주고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아 정성스럽게 촬영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감독님을 보시니까 약간 네. 좀 사람을 보니까 누구나 PD가 될 수 있다? 아~ 어떻게 누구나 PD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도 뭐 뭔가 드라마를 만든다? 그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그 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네. 그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정말 못했어요. 정말 특별한 뭐 시나리오 그, 작가 필요하죠. 그렇죠. 또 카메라 대 카메라 있어야지. 또 이런 장소나 비싸요. 이런 데 네. 다 허락받아야 되죠. 그렇죠. 투자자 있어야지. 배급사 네. 있어야 되지. 또 촬영 장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또 배우 쓰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세요. 네. 아, 유튜브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 아, 감독님은 감독님이니까 네. 하지. 저희는 뭐 그냥 인터뷰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 그 아, 솔직히 사실 이제 그 이게 스마트폰 발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뭐 이렇게 웹 드라마를 올릴 가능하죠. 아 정말요? 그럼요. 요즘에는 정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 유튜브 보면 뭐 콘텐츠들이 얼마나 배우는 어디서 내가 셀카 찍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아이디어만 네. 특이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아 진짜죠? 그렇죠. 창의력만 있으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해보세요. 안 해보면은 평생 못해. 아 그러면 네. 이왕 나오신 김에 네. 그 웹 페스티벌? 네. 우리나라 서울 웹 페스티벌이죠? 맞습니다. 네네. 소개 한번 올해의 네. 웹 페스티벌은 어떻게 되는지. 아, 그 웹 페스티벌을 2015년도에 제가 설립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아. 1인 PD나 1인 크리에이터들을 뭐랄까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뭔가 그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아. 전 세계인들과 교류를 하면 좋겠다. 소통할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래서 했고 행사는 8월 중순에 합니다. 8월 20. 23일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외국 작품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작품도 많이 아 외국에서도 그렇죠. 오시는 거군요. 네,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많이 주세요? 상도 많이 주춥니다. 상도 아, 많이 왜냐하면 상이 많아야 상을 받고 열심히 또 작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 때 중요한 거는 네. 예산이 뭐 이거는 많이 들어서 지금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요?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예산이 있어야지 뭔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그 스토리 컨셉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네. 물론 뭐 예산을 많이 가지고 하면 뭐 영상 뭐 때깔은 좋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뭐 기존에 뭐 똑같은 내용이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뭔가 독특한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싸게 찍어서 약간 좀 칩해 보이지만 뭔가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쪽에 더 오히려 응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고 오히려 그런 쪽을 더 이렇게 그걸 하는 거죠. 예. 아 선정을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선정만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또 이제 그걸 또 다 또 해외에 또 네, 보내고요. 주시고. 그렇죠. 예.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감독님. 아, 뭐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뭐 어차피 웹 자체가 그런 일이에요. 아, 예,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초청해 주시고. 또, 네, 또 더 좋은 곳에 다녀오셔서 네. 또 한번 나와주시길.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오늘 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이죠. 롯데하우스를 직접 다녀오시고 또 소개해 주신 강영만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서지연의 놀이터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